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강원도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영서 남부권이 심각한데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비피해 현장 윤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뒷산 한쪽이 뭉텅 떨어져 나가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어르신은 수색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닥이 아니라 매몰된 주택 옥상입니다. 나무며 바위며 흙더미가 순식간에 주택을 덮치고 500m 아래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의 집이 나무가 넘어가니까 급히 어지러 가서 순회 반이니까. 아니 거기다 보면 집이 없거든. 아니 전화했어. 아니 이전에 큰일 났을 때 집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특히 자정부터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영서 남부의 피해가 큽니다. 뿌리째 날아든 나무에 도로변 낙석방지 철기 등은 맥없이 꺾이고. 토사가 많이 유출이 돼갖고 새벽서부터 지금 한 15도차 12대인가 15대 정도 지금 했고요. 7년을 애써 가꾼 인삼밭도 죄다 잠겼습니다. 아이 금방 썩어. 그럼 물컹물컹하겠다. 이렇게 당해하고 농구를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지. 평창에선 50대 펜션 투숙객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가 하면 영월에서도 래프팅하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섬강 지류인 원주천도 범람에 다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둔치에 주차된 차량 300여 대가 긴급 이동 조치됐습니다. 곳곳에서 농작물 침수도 발생했습니다. 네, 아주 쏟아부었어요. 아주. 여기서 물이 넘쳐와가지고 저렇게 됐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아니, 그럼요. 뭐 그냥 들어부어. 이 밖에 주택과 축사가 침수되고 시골 마을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댐과 화천댐, 횡성댐 등 한강수계댐들은 일제히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